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광복절에 맞춰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임시 공휴일 얘기가 나오는 이유 뭡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주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지정된다면 광복절인 토요일부터 17일인 월요일까지 사흘간 황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게 이번 처음 아니죠? 네, 정부는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토요일이었던 광복절에 앞서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침체된 경기 회복이 이유였습니다. 휴가철에 이런 연휴가 생기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 실제 내수 진작 효과는 적다는 반론도 많은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